무지 곤돌라 3회권 4명이요. 자, 4장 획득했습니다. 배플라이 친구들 기분이 어때요? 스키장 온 것 같지 않아요? 다음 여름 수영 캠프는요, 겨울 수영 캠프로 스키장으로 합니다. 아니죠. 매년 여름 수영 캠프는요, 승엽이 형이 사비로 저희 그 알프스로 스위스로 보내줘서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 정도 되잖아요, 오빠. 소음을 느끼시는 분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전 되게 무서웠어요. 아무렇지 않죠. 아무렇지 않죠.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나 식은땀 지금. 아니 되게 애매하게 별수는 없죠. 자, 기록이 나왔습니까? 아, 나다. 뭐야? 나야. 나야, 나. 과연, 그 안에서 누가 5분 3초 때에 제일 근접하게 들었는지. 자, 승자는 누구죠? 우와! 와, 말도 안 돼! 진짜요? 네, 알겠지. 다들 너무 빨리 내려오더라고. 저는 딱 이제 내려오면서 계속 머리로 생각을 했죠. 초수를 쟀어요. 아, 역시 우리 홍 선배님은 다르십니다. 바로 흥이 그대로 가세요. 아, 쏘세요. 잘 보러 가도록 합시다. 렛츠 투르겟! 그리고 회사하시면 엄마는 이거 뭘 해야 하는 건데? 그건 우리 와서 할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대요, 재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우리 MP아들한테 만족할 만한 애교 같은 거 보여주세요. 오케이. 근데 이 버섯은 또 이... 에요. 메인 메뉴가 뭐 하려고? 이거를 저기 밑에 깊숙이 넣어놨어. 예. 먹어도 되냐고 얘기를 물었어요. 먹고 싶어요. 그렇게 먹고 싶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아, 좋다. 안녕하세요. 엠플라이 수요를 주겠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다음 게임을 하러 가야 되겠죠? 그럼 바로 환복해 보실까요? 이따가 봅시다. 빠이! 어, 그거 아닌가? 총 두 번의 게임을 할 거예요. 하나는 배드민턴, 잊지 말고. 배드민턴 게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지금. 그만이죠. 갑시다. 입수. 라운드 1, 12점 내기. 시작! 나다. 아우! 오케이! 가자, 아우! 아웃! 뭐야? 아웃! 바람이 그런 거야. 어? 어? 밑으로 왔어요. 밑으로 왔어요. 예! 거기 어디 갈지 몰라요.
파리장이야? 아야! 잘해봐봐요, 좀 누가. 야, 공을 살려주는. 가자! 긴장했어. 아, 근데 진짜 너무 못한다. 아, 언제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량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금방 끝나지 않나요?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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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한 번씩 해서 누가 더 점수가 높은지. 에요. 나이다. 나다. 이겼다. 오승엽이 그리고 농구부 잘한다 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기는 거 어쨌든 우리인데.